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샵 3개가 붙은 곡에서 샵 3개가 붙는 순서가 파, 도, 솔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샵 붙는 순서도 예전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렸지에. 그래서 파, 도, 솔에 붙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사의 끝나는 음이 라일 때 그것을 우리가 A키라고 하는데에 A키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 가요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스케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게 A 스케일이 되겠는데, A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A 메이저 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라부터 출발해서 라, 시, 그다음 도샵을 D라고 할지 이렇게 음 이름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레, 미, 피, 그다음에 솔은 솔샵은 C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C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여버리면 1번부터 1, 2, 3, 4, 5, 6, 7이 되겠지에. 그래서 이게 라, 시, 디, 레, 미, 피, 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A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스케일이 한 개가 있는데, 이제 A 스케일에서 4번하고 7번이 빠져주면 되겠습니다. 4번과 레 음과 그 다음에 솔샵 음인 씰이 빠져주면 라, 시, 디, 미, 피가 되는데, 이게 이제 A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빠른 즐거운 트로트에서 대다수의 곡에서 이제 이 스케일이 사용되지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스케일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A 스케일과 그 다음에 A 펜타토닉입니다. 그래서 번호로도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 이름으로도 암기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ello.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샵 4개짜리 문제,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법을 익히시면 샵 4개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자, 샵이 붙는 순서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으로 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으로 붙는데, 오늘은 파와 도와 솔과 레에 붙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도 솔레 네 가지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파도 솔레에 붙는데 여기서 시작음을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미로 잡으시면 됩니다. 미가 시작음이 되겠습니다. 파도 솔레로 붙는 그 기본 우리 메이저 스케일이 메이저 키가 E 키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의 E가 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미에서 출발하면 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선생님, 여사님들께서는 제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기초 오브리 강좌에 보시면 제가 각 스케일별로 설명을 한 강의가 또 있거든요.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부터 출발인데 이 미를 잡으실 때 이제 시작을 그냥 미를 잡지 마시고 이미 파와 도와 솔과 레에 샵이 붙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파하고 솔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를 잡으실 때 여기 보이시는 솔샵 키. 전에 우리 그샵 3개 붙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이 솔샵 있는 이 키를 미를 누르시면서 같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를 잡을 때 여기 있는 솔샵 키 있지. 이거를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를 잡을 때 잡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 파샵, 나 파를 눌러야 되는데 파샵이지, 샵이 붙으니까 요거를 떼면 파샵이 되지. 하지만 제 손은 지금 계속 여기 솔샵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떼는 게 아닙니다. 미를 누른 상태에서 솔샵을 잡고 여기 잡고 그다음 요거만 살짝 떼버리면 파샵이 되지. 그리고 파샵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떼버리면 자동으로 솔샵은 잡고 있으니까 솔샵이 되겠지. 그래서 음이름으로 익히시면서 미, 요거 잡아야 됩니다. 미, 피, 그 다음에 씰,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면 미, 피, 씰, 요렇게 교차를 해야 되니까 헷갈리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미를 잡은 상태에서 미, 피, 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를 하려니까
도샵이지. 도샵은 음이름으로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래서 다 떼면 이렇게 도샵이 되겠지. 또 우리 말하는 D가 되겠지. 그러니까 도샵 빼고. 그 다음 레를 잡을 때 있지. 레에도 샵이 붙지. 레를 잡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소샵 키를 같이 누릅니다. 여기 소샵 키를. 아, 그래서 레샵을 잡을 때 이제 레에서 요렇게 하면 레샵이지. 요거에. 레샵인데 그거를 잡을 때 여기에 소샵 키를 같이 누르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 하고 다시 미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또 미. 미를 잡을 미가 되지에. 미가 되고 피. 실, 라, 시, 디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잡으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미 시작하실 때 이 솔샵을 잡고 있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미, 미를 할 때 솔샵을 잡습니다. 그 다음 피, 이라면 피지에 피 요거 한 손가락 요거만이에. 그 다음에 실, 라, 시, 디 하고 레를 잡을 때 레샵인데 그 레샵 할 때 레샵 이거만 여기 보시는 레샵 키 있지, 요거에. 요거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솔샵도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리, 미,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고 싶으면, 미, 피, 실, 라, 시, 디 하고, 요 3옥타브 리. 요 레샵이지, 요거 하고 요거 두 개에. 요거 하고 요거 두 개에. 리, 미,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피, 실, 라, 시, 디, 리, 미. 미, 피, 실, 라, 시, 디, 리, 미. 예, 요렇게 이제, 갔다 왔다 하는 그 연습이 되겠지. 예, 그래서, 미를 잡을 때, 여기 솔샵을 놓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곡에서, 이 음지에서 헷갈리는 게 확 줄어들고, 부드러운 음지가 되시거든요. 꼭 해보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개일 때, 파와 도와 솔에 붙어가지고, 전에 하는 거 말씀드리고, 예. 여기 있는 샵 4개짜리, 샵 4개짜리일 때는 미에서 출발할 때 솔샵 키를 같이 누른다. 여기 같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레샵, 레샵을 누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솔샵 키 있지에 제가 새끼손가락 보이는 거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할 때 같이 눌러서 계속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샵 5개짜리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샵 5개짜리 이런 거 운지도 쉽게 하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말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또 혹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 예. 자, 또 코로나가 어서 빨리 물러가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 음지, 부드러운 음지를 위해서 배워보면 좋을 이제 A 스케일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샵 3개가 붙는 기본 스케일을 말하는데, 샵 3개가 붙을 때 파와 도와 솔에 샵이 붙습니다. 파와 도와 솔에 샵이 붙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편안한 음지를 하는 방법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라부터 출발이거든요. 라부터 출발인데 라, 시, 가고에 그 다음 도샵, 도샵 됐지에 레, 일단 레를 잡을 때 중요한데 이 레를 잡을 때 여기 보이시는 솔샵키 있지에 여기 있는 솔샵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곡을 연주하실 때 이 음이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하지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 시, 디, 레 할 때 솔샵키를 같이 눌러주고 그 다음 미 하나만 더 떼면 미지에 여기 있는 맨 밑에 거를 하나만 더 떼면 미가 되겠지에 그대로 다시 또 파샵이 이렇게 되지에 솔샵 잡은 상태에서 이것만 떼면 되지에 그다음 피가 되겠고에 그 다음에 C. 그럼 자동으로 여기 솔샵이 걸려있지. 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 효과가 있습니다.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라, 시, 디. 레 잡을 때 솔샵키를 같이. 예. 그 다음에 미, 피, 실, 라. 바로 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디, 레 하고, 미 가고, 피 할 때라 뭐 피 솔 피 꾸미음 같은 걸 넣을 때 피 셀 피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피 셀 피 그치? 피 셀 피 헷갈리니까
그냥 B라면 되는데 갔다 왔다 이래 그려버리면 이제 이거를 크로스 핑거링이라고 하는데 교차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행해 보겠습니다. 라, 실, 피, 미, 레. 그 다음에 디, 시, 라. 한 번만 더 해. 라, 실, 피, 미. 계속 골자만 잡고 있지. 피, 미, 레, 디, 시, 라. 이 되겠지. 그럼 아주 쉽게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피솔피 미레 디레디시라 라시도미피라 라시라피미도시라 디시라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연주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샵 3개짜리는 이렇게 연습해주시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3년은 연습 라시디시디레 디레미 레미피 미, 피, 실, 그 다음 맞지? 그 다음 피, 실, 라 이렇게 입으로 생각하시면 머리로 생각, 아니 불러 연주해야 되니까 예.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샵을 D라고 불렀고 예. 파샵은 P라고 부르고 예. 솔은 솔샵으로 했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이름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계산이 되니까 예. 그래서 라, 시, 디, 레, 미, 피, 실, 라 라시디레미피실라 입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라시 도샵 레미 파샵 솔샵 라 하기 늦거든요. 그래서 라시디레미피실라 라실피미레디시라 라디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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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톤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교본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 기초 교본을 요즘 많이 나오지 예. 그거 있는 분들 요런 거 나와 있거든요. 예.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상에서도 있고 예. 저희 밴드에 제가 메이저 스케일표를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또 그 간단히 이렇게 없으셔도 예. 해보시면 됩니다. 라부터 출발해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라시디레 미피실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고 해가시고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